고추를 달고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고추를 못 달고 태어나서,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예? 그리고, 솔직히 신감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 결혼을 했으면 빠그라졌어야 돼. 본인은. 여기서 못 살아. 응? 안 갔어? 가지 마. 아예요? 늦게 가. 언제쯤이요? 완전히 늦게 가. 40은 안 돼서? 하여튼 늦게 가. 34촌에 가고 싶은데. 근데 꿈 깨세요. 안 돼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네. 꼬여도 오래 못 가. 꼬여도 오래 못 가. 그리고 자. 정신이, 이 생각이, 응? 정말 차분하고 묵직한 것 같아, 보기에는. 그거는 외모상이야. 근데 붙인 게 너무 많이 붙여. 그게 뭐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혼자 머리만 복잡하다고. 혼자 빌딩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막 하고 싶은 건 엄청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뭐니, 실천력이,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본인 지금 하는 일 뭐야? 화근이요? 하는 일. 하는 일이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 원래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에서 네. 오래 일했어. 간호사. 조무사. 조무사. 네. 언제 그만두고? 지금 그만둔 지 4개월 왜 됐어요. 일안 하는데? 갈 피를 못 찾겠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본인 약 먹는 거 있어? 무슨 약 먹어? 수면제도 먹고, 그리고 원래 위장도 안 좋고, 그리고 욕을 며칠 안 됐어요. 당뇨 판정 받아가지고, 당뇨랑 간 수치가 안 좋다 그래서 그약 먹고 본인 오늘 나한테 뭐 보러 왔니? 점을 안, 내가 아까 내가 처음 보자마자 그랬잖아. 너 용돈 찍은 적 있니? 무료 점사. 그리고 점도 아예 안 보지는 않았거든?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서 본게딱두 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 알아봐서 본게 처음이고 이번이 총네 번이죠. 본인 보고 신과물이란 얘기 많이 하죠. 네. 안 해? 맨날 들어요. 신받으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선 대놓고 이렇게 받아라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뭐 자전꾼, 뭐 뭐를 이렇게 해 눌림꾼, 뭐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된다. 해놓고 신의 가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 식으로 예. 그러잖아. 그 굿은 있잖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굿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신의 환란, 이렇게 조상바람이 분 거는 한 27, 29,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상바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막 들썩들썩해. 그러니까 이게 신기운이 이렇게 좀 있는 애들은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같지 않거든. 27대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27. 네.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29에 볼을 쳤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고, 그다음에 지금 앉자마자 약 먹는다 그래. 내가 약 먹냐고 물어봤잖아. 그 약이 본인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맞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이 이상 증상이 또 나오고, 그약 먹고 나서 내 몸이 더 불었고, 잠은 조금 잘수 있고 할지 모르겠지만 먹는 거는 이만큼인데 계속 불어요.
그 약으로 돼서 될 일도 아니고, 어? 그리고 본인이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라 본인은 언젠가는 이기는 갈 거야. 그거를 언젠가는 이 길을 가요. 이해했어? 본인이 만세 불러요. 그냥 무릎 꿇어요, 신 앞에. 본인 집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집으로 원망을 했으나, 지금도 원망 중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을 했으나, 나중에 본인이 제자 되면, 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신가물이 제자가 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가 이 풍파를 다 맞고 살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겠지, 지금은. 근데 그들도 불쌍하다. 근데 아까 이름, 아빠 거의 성함을 적는데, 아빠가 몸이 좀 편찮으세요? 건강에 좀 이상이 좀 있어요? 술이죠, 문제는. 근데 이 양반 건강 엄청 안 좋아요. 네. 어? 거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사주를 넣는데, 왜? 이 아빠도 자기 인생을 못 살았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멋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신에서 봤을 때는 이 양반도, 부모도 없는 건 매한가지고, 자기 인생을 조금 못 살았어. 그리고, 에? 잘 들어. 잘 들어봐. 차라리 물어보지를 마. 그럼 나한테, 네가 아빠를. 아빠가 때렸어.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 제가 잘못했을 때는 한두 번 맞았죠. 근데 뭐 저한테 폭력은 안 했고 엄마한테 했죠. 이렇게 매지를 했다고 아빠가. 네, 심하게.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을 못산 사람이야. 자, 지금 32이잖아. 내년이 조금 더 힘들 거야. 왜? 볼을 찌꺼거든. 그게 뭐예요? 볼을 친다는 거는 신이 있다라는 거는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막 뭔지 모르고 점을 보러 다니거든. 그렇거든. 근데 정확하게 무당이 이 신이 짚어져서 이게 분리신인지 분리자고 온 신인지 아닌지 딱 점상에서 짚어버려서 토해내버리잖아. 뒤에 있는 신은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온 거거든. 무당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 알으라고, 들려줘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신가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재자는 사주는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을 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점사는 애매모호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기고 아니다만 얘기해. 예스, 노만 얘기하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없어, 점사는. 응? 내가 그냥 초장에 지르잖아. 넌이길갈 거야. 너무 놀랬어요. 갈 거야. 근데 갈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그쵸. 어차피 갈 거야. 가려면 네 마음속에 이제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어. 가려면 제대로 가야지. 이 생각 들어요, 나중에. 나중에 내 생각 꼭날 거예요. 근데 내년이 너가 한번 볼을 치또 한번 치겠구나. 올해는 그래도 너 그래도 숨 붙어 있다. 에? 내년에 봐봐 너.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나, 너 잡아 돌리는지. 이럴 때 내가 너한테 답을 줄수 있는 건, 난 나한테 오라는 얘기도 안 해. 어차피, 신의 연이라는 건, 신하고 신이 눈을 맞춰야 돼. 인간의 인간이 눈을 맞추는 게 아니야. 신부모가 됐을 때는, 신부모도 잘해야 되고, 어차피 그 사람을, 그 제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뒤에 있는 신들은 이 신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와. 신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도 알고. 그다음에 신도 비슷하니까 색깔이 비슷하니까 오신다고. 인간이 못 버티고 쳐나가는 거야. 신은 나가라는 얘기 단한 번도 안 해. 이해하셨어? 인간이 나가는 거야. 틀어져서. 이 얘기는 뭐냐? 신부모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왜? 너가 아프게 살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 결정만 제대로 조금 해면 좋겠다. 지금부터, 작년부터 너몸 되게 안 좋았거든. 그지? 올해도 몸안 좋아. 예? 그래도 올해는 숨 붙어 있다 했어. 내년에는 정말 안 좋아. 근데 내가 줄수 있는 답은 자정구스나, 예? 신명테스트구스는 하지 말아라. 예, 절대 하고 싶지 어, 않아요. 왜? 어차피 받을 거니까. 이해했어? 돈 없잖아. 아끼라고. 어차피 받을 거야. 이해했지? 그돈 아껴. 신고값에 보태. 신당 꾸릴 때 써. 뭔 얘긴 줄 알겠지? 예? 그러니까 신품만 잘 선택해라. 너무 막 유명하고 막 공연 구한데 이거에 미치지도 말고. 네, 벌써네. 난잘 이끌어 주실 분. 내가 그냥 부모덕이 없으니까 이분만큼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로 섬기면서 갈수 있는 분을 선택하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응? 네가 고집도 있고 또 네가 뭐를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는 그런 거는 또 있네. 집요함은. 끈기는 있다는 얘기야. 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네 정신이 살라나온 거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 마음이. 이게 우울증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자정이 안 돼. 자중이 안 돼. 우울증인 건가요? 근데 이게 우울증일까요? 신병으로 왔는데, 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네 자신은. 근데 내가 앉자마자 그냥 너약 먹는 거 있니? 물어보잖아. 네. 털어놓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 약이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네가 마음에 든 곳이 있으면 가. 가서 빌어. 지금이라도. 지금 그냥 무슨 절에 가서 빌고 있어요, 그냥. 절에 가는 건 네가 할머니가 지금 그 줄로 오셨다는 얘기고 할머니요. 친할머니 말고요 또 에? 응? 이해했어? 할머니 들으셨으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으면 응? 지금 당장 굿을 할수 없잖아 에? 왜 네가 그렇게 이렇게 뭐지 사람을 잘못 믿어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 전한 신령님을 믿고 빌고 갈수 있으면 다만못해 수양엄마 삼아서 엄마 저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빌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네가 빌고 간다면 그래도 네가 좀 편안하게 신은 받겠다고 근데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안 간다고 안 가도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시간 보면 알겠지? 아니야? 맞아요. 나 까놓고 얘기하잖아. 너 자정꾼 뭐 하지 마. 그 돈도 아까워, 너한테는. 어차피 받을 신이니까. 이해했어? 어차피 갈 거야. 근데 그 오빠랑 아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두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제말 아예 안 듣거든요. 변화가 없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빠는 제가 이쪽에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도 아빠는 대놓고 저한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계시고. 유골함을 그 제가 그거를 이제 딴데 하자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버티고 계세요. 내비도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까 신바람도 조상바람도 좀 분지가 좀 오래됐다고 이 집안에 그럼 어떻게 해결이 안 됐고 그냥 둬야 될까요?
아빠가 편하지 않으니까. 조상 사정굿이 아니라 네가 할머니를 극락왕생 시키는 굿을 해야 되겠다. 이해했어? 치성이라도 작게라도 그래야지 아빠가 그걸 어디로 뛰미고 하고 가지. 지금 네가 아빠는 불효자 누입니다야.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자기도 알아요. 이해했지? 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응? 응? 가서 그냥 이렇게 더 신감을 좀 재워주시고, 응? 집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빌고 살아라. 넌 가. 어차피 뭐 내가 까놓고잖아. 나한테 안 와도 돼. 네 마음에 있는 대로 가. 대신, 응? 잘 빌고 살아. 네. 헤매지 말고. 네. 어차피 갈 거니까, 이렇게. 어차피 갈 거야, 어차피.